자, 그러면 8-1.php 파일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짝 볼 건데,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 요 내용 있잖아요. 사용자의 입력을 받고, 전송하고, 요런 기능들을 우리가 뒤에서 아주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시면 돼요. 대충.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부분 폼으로 시작해서 폼으로 끝나는 이 태그의 이만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는 뭐 요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자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입력받을 수 있는 그 기능은 HTML에서는 이렇게 생긴 태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타나고, 자,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들을 서버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이 제출 버튼, 요것은 이렇게 생긴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폼이라고 하는데, 이 폼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여기 이 폼이라고 하는 이 태그로 감싸 있는 이 안에서 여기 input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 정보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세 개가 되죠? 자, 아무튼 그런 정보를 입력한 후에 input type이 submit이라고 되어 있는 아주 특수한 태그에 해당되는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HTML에는 약속이 되어 있냐면, 바로 이 submit이라고 하는 이 버튼이 위치하고 있는 폼 태그, 요거죠, 에 속성값 중에 action이라고 하는 속성값의 요 값 있잖아요. 이 값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이 정보를 전송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을 조금 더 브라우저 입장에서 브라우저가 동작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좀 바꿔보면, 사용자가 이 submit 버튼을 요것을 누르게 되면 이 폼 태그 안에 있는 여러 input 태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것들이죠. 거기에 입력된 정보들을 폼 태그의 action 속성이 가리키는 페이지를 웹브라우저가 열면서 거기에다가 요 8-2.php 뒤에다가 써볼게요. 뒤에다가 물음표를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자, 우리의 예제에서는 여기 있는 이 여기에 입력한 정보는 바로 이 태그에 입력된 정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태그에는 name이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속성이 존재하는데, 그 속성의 이름을, 그 속성의 값이죠, 여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리고 는 여기에 입력한 값, 즉 이곳에 입력한 값을 요 URL 뒤에다가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1111을 넣으면 URL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1111을 입력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입력한 값, 즉 여기 있는 요것이 입력이 된 상태이죠.
자, 여기서 제가 제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요 태그가 얘가 얘니까 얘가 위치하고 있는 폼 태그에 액션 속성 값으로 이 패스워드 값을 전달한다 라는 겁니다. 해볼게요. 제출을 눌렀더니 어떻게 되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URL이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거는 다 약속이에요. 예, 그렇게 동작하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그렇게 동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약속에 따라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면 예, 브라우저는 그렇게 동작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8-2.php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럼 8-2.php에게는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 즉 패스워드의 값이 무엇인지를 8-2.php 애플리케이션이 알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8-2.php를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주인공이에요. 예, 폼은 폼 태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어차피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이 PHP 쪽의 어떤 이 구현 부분인데요. 자, 요거는 일단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싹 지워버리고 대충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한번 보시고 지웁니다. 지웠어요. 자, 일단 우리한테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자,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는 물음표, 패스워드는 111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정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사용자가 입력한 이 값을 얘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echo 그리고 이거 PHP 코드 아닙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 패스워드의 값 이렇게 입력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자, 여기 있는 요거 전체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 패스워드의 값이니까 요거 있잖아요. 1111이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으로 바뀌게 된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PHP 코드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로 쓴 것이고 딱 저거에 해당되는 예,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 패스워드의 값에 해당되는 약속되어 있는 PHP의 변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변수. 자, 여기서 특수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변수를 직접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변수는 여러분이 만든 변수가 아니고 PHP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PHP가 정의한 변수, 특수한 변수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 위에 거는 일단 안 지울게요. 이겁니다. 달러. 변수가 시작될 때 달러로 시작하죠. 언더바. 그리고 get.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여기까지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라는 뜻이고 대괄호. 그리고 다운표. 그리고 여기다가 패스 워드 이렇게 그리고 위에 거는 필요 없는 거니까 지우고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입력한 그 패스워드라고 하는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 1111을 다른 걸로 바꾸면 다른 걸로 바꾼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는데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즉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요것 뒤에 붙어 있는 이 값이 우리가 PHP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고 싶다면 PHP 코드 안에서
$get 대괄호 따옴표와 따옴표 대괄호 닫고 사이에 우리가 알고 싶은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요것을 넣어주시면 여기에 제가 강조 표시한 이만큼이 바로 이 값이 된다 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 바로 이 값이 우리가 만든 이 8-2.php 애플리케이션의 입력값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입력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얘가 동작하는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HTML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즉 패스워드 값을 우리가 일단은 편의를 위해서 패스워드라고 하는 요 변수에 담읍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걸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입력한 이 정보가 요만큼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입력한 정보가 패스워드라는 변수에 담기겠죠. 맞아요? 자, 그럼 우리는 if 패스워드의 값이 1111, 즉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주인님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 로그인에 실패했다면 뉘신지가 뜨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여기 있는 패스워드의 값이 pwd라면 자, 어디가 바뀌면 될까요? 바로 이 부분을 pwd로 바꾸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얘가 id였다면 여기를 id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이렇게 생긴 요거는 그냥 변수인데 요거 있죠? 큰 대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적어주고 요거는 이제 PHP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문법인데 아직 우린 이 문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걸 통으로 그냥 사용자가 입력한 값 중에 id 값이라고 요걸 통으로 그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PHP 요거 예제는 마무리를 해야죠. 패스워드로 다시 바꿉시다. 여기도 이렇게 패스워드로 바꿔야겠죠. 자, 여기서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조건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즉 패스워드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동작할 수도 있고 저렇게 동작할 수도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에서 부가적이지만 좀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이 사용자가 입력한 방법을 받아내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렇다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우리가 받아내는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언제나 똑같은 일을 하는 녀석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어떠한 값을 입력하면 그 입력한 값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죠. 계산기도 그렇고 지금 보고 계신 브라우저도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얘는 다르게 동작하잖아요. 에디터도 마찬가지고 앱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용자로부터 뭐 꼭 사용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데이터를, 어떤 정보를 입력받는 방법 여기에서는 요거, 여기에서는 요거, 요 물음표 있는 부분 있죠? 요것은 중요한 내용이긴 한 거죠. 다만 우리 수업의 주인공은 아니고
뒤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할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뒤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